모양을 먼저 보면 모양이 어떻게 되죠? ing죠. 나중에 배우게 될 동명사랑 거의 비슷하죠. 똑같죠 모양은. 그럼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어떤 기능하는 거야? 처음에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명사를 ing를 사용해서 앞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데 이거 중요해 기억해야 되는데 어떨 때 꾸민다?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로 꾸민다. 이게 중요해 오늘 수업에. 다시 ing는 어떤 의미로 꾸며준다?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로 꾸며준다. 그래서 우리가 했지만 다시 능동과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행 능동은 뭐냐면 왜냐면 능동이 뭐라고 했니?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능동이라고 했지. 그래서 다시 너희들 와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학생들이 respect 존경하잖아 선생님을. 아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니? 존경하는 학생들이거든. 능동관계야. 주어동사 관계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야? respecting. 존경하고 있는 학생들이지. 그럼 선생님과 관계는 뭐야? 수동관계지? 어떤 관계야? respect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학생들, 존경받는 선생님이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이게 능동이고요. 진행은 뭐냐면, 예전에 했던 저번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니? 이게 제일 쉬워서 또 반복해서 얘기하면, falling leaves만 알면 돼. 이건 계속 고등학생도 이거 설명하거든요. 이게 제일 쉬워요. falling leaves는 뭐죠?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지. fallen leaves는 뭐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입세란 소설의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낙엽인지 바닥에 떨어진 낙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차이는 이렇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fallen leaves, fallen leaves. 맞아? 그 스키를 타고 있는 가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스키잉 가영 이렇게 하면 돼. 진행이지. 스키를 타고 있는 가영이지. 스키를 타고 바닥에 근데 그거 쓰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안 쓰는 것 같은데 완료는 좀 안 쓴 것 같아. 근데 물론 억지로 쓰면 스키를 타서 사진을 찍으면서 웃고 있는 가영이 될 수도 있겠지. 뭔지 알겠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다시 와. 이거 되게 중요해. 부사는 정말 중요해요. 명사를 ing로 꾸밀 수 있다. 어떨 때 꾸민다? 진행이나 능동의 의미로 꾸며준다. 알죠? 네, 그래서 보면 근데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또 얘기를 드리면 이 부활하기 좀 어려워서 이건 그렇다 치고 얘들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 예전에 저번 시간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하면 뭐라 돼? 송태가 되지? 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ing 현재분사가 붙으면 뭐가 돼? 이때는 진행의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하면 분사는 딴 거랑 같이 붙음으로써 의미가 바뀌어져요. 비동사가 붙으면 뭐가 되고 have가 붙으면 뭐가 되면 바뀌어. 맞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일단 문제를 좀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A번 들어가면, 네, 볼까요? 나는 글을 봤다. 뭐 하는 걸 봤어? 하는 걸 봤죠. 이거 써야 되죠? Taking. 원래는 써야가 무슨 동사니? 지각동사지. 지각동사는 목적어다 뭐나야 돼? 동사 원형이나 ing, 분사가 나야 되겠지. 근데 원형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쓰는 거야. 분사를 쓰는 거죠. 됐지? 네, 1번. 그녀의 딸이 소설을 지난밤에 읽고 있었다죠. 비동사 플러스 ing가 뭐하고 있었다고 하면 뭐야? 진행형이지. 그 이전에 뭐 나와야 돼? reading이 나와야 되겠죠. 아세요? 3번. 수미는 돌봐야만 한다. 뭘 돌봐야 돼? 자고 있는 아이를 돌봐야 돼. 자고 있는 아이니까 어떤 의미야? 진행형이지. 네. 자고 있는니까 뭐 나와야 돼? sleeping이 나와야 되겠죠. 맞죠? 네, 4번 해볼까요? 봐봐라. 뭘 봐라? 해를 봐라. 근데 어떤 해? 호라이즌이 무슨 뜻이겠니? 수평선 위로 뭐하고 있는? 뜨고 있는. 네, 해를 봐라. 이것이 이것도 지각동사거든요. 보라는 뜻이니까 목적어다 뭐 나와야 돼? 동사원형이나 네, ing 나와야 되겠죠. rising이지. 그치? 다음 5번. 헬레는 핫초콜릿을 그녀의 친구들과 마시고 있다죠. 그럼 진행의 의미지. 뭐야? 드링? 킹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네, 지금 우리 뭐하고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현재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비번 하겠습니다. 비번. 짓고 있는 이 개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 마라. 뭘? These, e. barking. 개 짓고 있는 개들을. 이때 뭐야? 진행의 의미죠. 짓고 있는 개죠. 그치?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남자는 누구니? Who is? The. 더 맨 플레잉 더 피아노 플레잉 더 피아노가 네 앞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능동으로 꾸며주는 거죠. 그 남자가 피아노를 치는 거죠. 피아노가 쳐지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면
I'm very tired and my legs 나의 다리들이 are shaking. 이때는 뭐죠? 흔들리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죠. 네. 이게 뭐야? 진행 형이죠. 비동사 플러스 분사가 붙으면 뭐다? 진행형이다. 그치? 4번. 나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소년을 구하셨다. My father saved the drowning. 한 단어로 꾸미니까 한 단어는 앞으로 꾸미거든요. Drowning boy. Drowning bo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진행형이죠.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런 얘기죠. 그치? 이렇게 앞뒤로 꾸민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명사를 ing 하나로만 꾸며주면 이렇게 앞뒤로 꾸며주고요. 만약 명사를 ing 플러스 또 다른 게 붙어서 꾸밀 때 뒤에서 꾸며줘야 되죠. 맞지? 네, 다음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10번에 저기 수영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니라는 표현이 필요하잖아. 그럼 수임을 뒤에 있는 걸로 꾸며주는 표현을 바꿔줘야겠지. 수영하는 여자니까 수영하는이나 수영하다가 아니라 수영하는이라는 표현이 필요하지. 그럼 뭘 바꿔야 돼? 스위밍. 그래서 근데 단문 단서일 때는 자마라 도서주 ing 붙이죠. 네, 다음 2번. 모든 사람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지. 그럼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수동태가 되잖아.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말이 안 되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Is waiting으로 나와야 되겠지. 진행형으로 나와야 되겠죠. 맞죠? 다음에 3번. 나는 여자애를 좋아하죠. 근데 어떤 여자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줘야 돼. 더 걸을 꾸며줘야 되겠죠. 서 있는이니까 뭐라 해야 돼? Stand? 딩. 진행 의미죠. 지금 저 앞에 서 있고 있는. 이건 진행형과 진행은 다른 거예요. 수동태와 수동은 다른 거라고 했지? 그 다음에, 4번 보면 4번의 동사가 뭐죠? 4번의 동사. Or. 아, 주어는. The boys. 그 where부터 시작해서 재킷까지 얘를 꾸며줘야 되지? Wearing. 어, wearing이죠. 왜냐면 그 보이가 재킷을 입혀진 게 아니라 입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블루 재킷을 입고 있는 그 소유는 나의 반친구다. 아재. 다음에 나는 TV 쇼를 보는 중이다. 해볼까? I am 진행이니까 watching 나와야 되겠죠? Watching the TV sh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행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웃고 있는 그 소유는 내 남자친구이다. 한번 볼까? The funny? 네. 다시 얘기도 답은 어루 했네. 덜 해주는데 책은 어루 했으니까 어루 갈게. 그치? 네. 더 웃고 있는 소년 해야 되겠죠. 한 단어 꾸미니까 앞을 꾸미더라고 있지. 웃고 있는 소년 스마일링 보이. 스마 웃고 있는 소년이 is my boy frien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게 뭐다? 진행형이고 그냥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 거다. 이걸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아세요?